삼교리구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1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정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의 특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뜻하는 것이고, 불은 기운으로 보면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 따뜻한 온기가 아니고요. 뜨거운 열기, 나무를 태우고 물을 증발시키고 천하를 갖다가 뜨거운 사막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태양 온도가 뭐 수천도, 뭐 수만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이 관장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 있겠습니까? 여름이죠, 여름. 그래서 천간으로는 병화, 정화가 여름이다, 계절은 여름이라고 하면 지지에서는 4, 5, 미월이 여름이 되죠. 방향은 남쪽 방향, 남방이 되면서 여름이 되면서 색깔은 적색이죠. 불의 색깔은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 또한 주작이라고 하는 붉은 봉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이 있는데, 자, 불이 주관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 때도 설명했지만 예를 주관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죠. 빛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것이고, 밝음이 있으면 내가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합니다. 고개를 깍듯하게 숙여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나라에서는 서로 뭐 보내다가 뽀뽀도 합니다. 그건 다 뭐죠? 서로 간에 예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는 밝을 때 표현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한다. 참고로 이는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이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지혜는 수가 주관하는 것이고, 신 믿음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화에 대해서 너무 뭐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명리학을 볼 때는 너무 깊이 아는 거, 뭐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니고 석사학위 딸 것도 아닌데, 명리 사주 판단할 정도의 깊이만 있으면 되겠고, 어느 정도 이제 명리라고 명리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폭넓게 아는 연후에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를 갖다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양이냐 음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정화는 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있죠. 병화는 양화가 되면서, 어저께 병화할 때 이제 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정화를 공부하니까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수 있다 그랬죠. 빛의 개념과 열기, 뜨거운 기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이 병화, 또는 일간이 이렇게 정화일 때는 화의 일간은 빛으로 보고 나머지 화는 열기로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볼때 병화는 태양 지화와 같다라고 해서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병화가 태양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오늘 공부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촛불 같은 개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화별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는 것이 뭐야? 모닥불의 비유를 많이 하죠. 또는 전기 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병화의 특징은 이렇게 양화로서 태양과 같은 것이고, 정화는 음화로서 등촉지화, 또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빛이라든가 또는 별빛 같은 걸로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병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불로도 비유해 볼 수가 있죠. 자연적인 불로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로 볼 수가 있겠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작이 필요하겠고, 전기불은 반드시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리 전구가 수백 개 있어도 못 킵니다. 그 다음에 장작이 없이 불을 키울 수 없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아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기를 발하지만 정아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아는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사시사철 갑목이라고 하는 목이 필요하다. 또는 지지로 인목이라고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천간을 위주로 보니까 갑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을목이 있으면은 인성이기, 같은 인성이기 때문에 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것 같지만, 을목은 승목이죠. 그리고 을목을 설명할 때 제가 화초라든가 잡초 같은 걸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 뜯었다가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뭐죠? 볏짚 삼겹살? 볏짚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그 볏짚을 태우면은 순간 열은 금방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 볏짚을 태우면 금방 불이 꺼지죠. 그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갑목을 얻으면은 가추가동이라고 했어요.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그래서 정화는, 제가 정화일간이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꼭 대동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갑목을 얻어야지만, 그리고 갑목 인성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을 가르쳐주고 헌신봉사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종교인도 해당이 될수 있을 것이고, 뭐저 같은 역술인도 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목민가문으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또 다독거려주는 그러한 직업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거,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좀 일간의 특성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밝게 해주고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좀 병정활간들은 제가 봤을 때좀 헌신 봉사하는 쪽, 이런 쪽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살 여탈권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사리사욕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일을 쳐. 생살 여탈권이 뭐 의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검사, 변호사, 뭐 경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정해야지만 만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화도 마찬가지로 불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정화도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전기불을 켜놨는데 그냥 켜놓은 것보다는 갑 같은 걸 씌워놓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고, 달이 떠 있는데, 하늘에 달이라든가 별이 떠 있는데, 그때 호수라든가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름달이 휘황청 떠 있는데 바다가 있으면 그 빛이 갖다 보강하는 것이 하게 되면 더 아름답죠. 병화를 바다가 보강하나, 달빛을 바다가 보강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정화 일간은 항상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이고, 정화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갑목으로서 생조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중요한 것, 병화는 목이 왕해도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은, 정화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될수 있다. 목다화색이라고도 하죠. 오히려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을 꺼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자, 모닥불을 피우는데 장작을 너무 많이 위에다 쌓아놨어요. 그럼 불이 꺼집니다. 잘못되면. 자, 전기불,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220볼트를 쓰죠. 220볼트. 근데 집안으로 만 볼트가 들어왔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전기 제품들 다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집 근처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압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깥에는 고압, 만 볼트 이상 고압이 흘러가지만, 변압기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220볼트의 안정적인 그것이 들어오죠. 그거 갖다가, 이거 만약에 변압기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목다화식이 되는 거고, 변압기가 뭐다? 그걸 갖다 조절시켜주는 경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정화는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에 대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원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면서, 이 월지에는 계절의 개념, 즉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왕쇠와 한 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의 핵심은 이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주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왕쇠와 한열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는 10년, 20년, 100년을 공부해도 헛공부하는 것이다. 맨날 신살공망 삼재 딥답해봤자 뭐다? 이 왕쇠와 한열의 중화를 모르면 사주는 못 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보게 되면은 입추와 처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입추가 중요한 겁니다. 입추가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죠. 미월에서 이한 미월을 살다가 입추가 딱 되는 순간 미월에서 지금의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그다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올 때는 단순히 월이 바뀌는 개념이 아니라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또 입추, 입동, 입하, 뭐 그죠, 입춘 이런 것이 중요한 개념을 갖는다 해서 신월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서방으로 접어들면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 있다. 가을이 되면 뭐가 오다? 금이 세력을 얻게 된다.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어느 때냐면 신유월이고, 술월은 같은 서방이기 때문에 신유술 통틀어서 금이 왕하다라고 보지만은, 솔직한 말로 술월은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 그래요. 사계월 끝계자 사계월에서 이건 토왕절이 됩니다. 하지만 술월에 신금 유금 또는 금이 많게 되면 술월이라 하더라도 다시 금이 왕해질 수는 있겠다라고는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금이 세력을 크게 얻겠고, 금이 왕해질수록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목은 약해질 것이고, 화토는 여기가 신월의 병지, 그 다음에 6월에 사지가 됐기 때문에 화토는 세력을 잃게 된다,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는 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수는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월령만 갖고도 이렇게 왕세와 한혈이라고 하는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자, 금왕절은 16월은 숙살지기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죠. 숙살기가 왕하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덥다는 얘기예요. 춥다는 얘기예요. 서늘하다는 얘기죠. 금의 기운이 원래 그런 계절. 그래서 16월에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병화로 조후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금의 기운이 숙살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월에 태어난 일간 정화입니다. 어저께는 병화였고요. 을정화인데, 같은 화이라 하더라도 병화는 그래도 양화, 남성스러운 불이고,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좀 여성스러운 불이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가 조금 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굉장히 약하고 금이 왕한 사주가 되죠. 좀 격국할 때도 설명을 드리시면, 그래서 제다시 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약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다 그랬죠? 인성인 갑목으로서 정화를 일단 생조해 놔야지만 뭐 금이 와가든 수가 와가든 그 이후에 대처할 수가 있는데, 신월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약한데 목이 없다,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제다시 약한 사주가 그냥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다 만약에 계수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계수는 오래 가지 못해서 어떻다 불이 꺼질까요? 불이 계속 탈까요? 불이 꺼지게 되죠. 소년의 좌절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한데 이렇게 계수 천간, 임수 천간에 투출하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파요. 이런 경우 명리에서 잔질 지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잔질이 많거나 표병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월의 정화가 태어날 때 일단은 중요한 것, 일간을 좀 왕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갑목 같은 걸 얻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지로 인사 오 등의 일간 정화가 뿌리를 얻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금이 많아지게 되면 제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갑목과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도 갑목은 필요하되, 수가 많아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도 있겠다. 그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용신을 추용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반드시 갑목을 얻거나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화일간이 약하여, 그 다음에 대운도 예를 들어서 순행에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간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신월의 정화는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은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여덟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여덟 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의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 음화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양화가 되는 것이고, 오늘 정화는 음화가 됩니다. 월지에 있는 신금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지지로 신금은 양금, 지지로 유금은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화가 양금을 받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보게 되면 화극금 해서 화가 금을 극하고자 하죠. 일간 정화인 내가 월지에는 신금을 극한다. 내가 극하는 개념이죠. 내가 그래서 내가 극한다라고 해서 아 극자 내나 아자에다 이길 극자 아극자라고 하고 이걸 재성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내가 극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극아자라고 하고 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성과 재성은 아극자 극아자, 아극자라고 해서 서로 관련, 서로 좀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관성은 법, 윤리, 도덕이라고 했지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재물 또는 철학으로도 보고요. 인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유흥 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색 잡기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죠. 주색 잡기. 그래서, 이 재성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들 보면, 이게 투기 같은 거 있죠. 고스톱이라든가, 트럼프, 이게 포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저 같은 경우는 재성이 없어서 그런 걸 그런데 하면 무조건 돈을 잃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저는 체질상 도박 같은 거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재성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좀 재밌어라 하고 잘하고 또 노는 것 좋아하고 춤잘 추고 노래 잘하고 그다음에 각종 스포츠, 레포츠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들 많고요. 또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족구 같은 거, 뭐 배드민턴 같은 거 아주 잘하는 데 재성이 이렇게 있고 일간이 좀 어느 정도 왕한 사람은 그러한 좀 재미가 있고 노는 거 좋아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건잘 갖추게 되면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중화가 되어 있다.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하다. 신왕제왕이 되면 신왕제왕이 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해서 큰 재물을 얻고 사람이 호탕하고 호방하고 돈을 쓸때쓸줄 아는 그러한 멋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너무 왕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죄다 신약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좀 게을르고 돈에 대한 애착과 돈에 대한 어떤 그러한 연민 이런 것은 굉장히 강한데 일간이 약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은 많지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그런 구조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재살태 왕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고 재다신약 상태에서 7살 관살까지 있게 되면 이거는 재살태 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는 재다신약보다도 몇배더 이상 좋지 않은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 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재성과 관련된 거 군비쟁지라고 하는 그런 국세도 있죠. 군비쟁지라고도 하고요. 군겁쟁제라고도 하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군비쟁제로 많이 표현하는데 이거는 일간은 왕하고 일간만 왕하고 아니라 비견겁제가 왕하죠. 비겁이 왕하고 재성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천간으로 비견겁제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천간에 재성이 투출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군겁쟁제 이렇게 되게 되죠. 백전백패 투기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명예를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또 재성을 둘로 나누게 되면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의 관계되면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되면 편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화가 양금을 받기 때문에 업동격 정제의 격이 되는 것이다. 단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니까 신왕제 왕이 아니라 신약
제왕한 사주 또는 아까 말했던 제다신 약한 이런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거 지장간이 있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거 지장간이 있는데 자 지장간 무토가 있고요. 무토 임수 그다음에 공기는 경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를 가지고 사주 격을 잡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임수를 보면 음화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정제 격이 되는 것인 정제격이 아니라 정관격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재관이 왕해서 일간이 약한 일간이 재관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된다. 그래서 신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 있다.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인성이라는 것이 있고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간 정화의 특성상 비견겁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인 갑목을 얻는 것이 우선적이다. 갑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준 경우에 지지로 뭐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두거나 아니면 인목 등의 뿌리를 둘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의 사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 월간에 오늘도 임수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격은 정제격에서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격의 재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다. 반드시 약간 정화를 도와주어야 되는데 연지의 진토라는 것을 얻었는데 정화 입장에서 진토는 상관이 되겠고요. 인간 자체가 약한데 상관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상관을 받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 정화의 기운을 더 뺏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어서 약한 일간이 더욱더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행스럽게 연간에 이렇게 정인인 갑목이 투출되어 있으니 갑목이 뿌리가 진의 뿌리를 둘수 있으니 아까 설명했던 진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은 나를 생겨줄 수 있는 갑목이 여기에 뿌리를 둘수 있는 것은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핵심은 갑목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것이고 일지에서는 사화를 봤습니다. 정사일주 이건 이제 청강도화 지지도화에서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좋지 않게 보는데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신월의 정화가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약한데 신약한 상황에서 일지에서 비견겁재를 보는 것은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여지동이 돼서 좋은 그런 경향, 좋은 국세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 이제 월지에 있는 신금하고 사하고 이렇게 합을 하죠. 사신 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어느 정도 더 왕해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화 자체가 또는 신금 자체가 없어지고 모두 수로화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신중에 있는 금의 기운도 살아 있고요. 일지에 있는 사화의 기운도 살아 있지만은 사신 합으로 인해서 신중에 있는 금의 기운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의 기운이 약화돼서 상대적으로 수의 기운이 강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사신이 없어져서 다 물로 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나오고 있죠. 경자시. 경자시가 되면 지지의 자수라고 하는 칠살 편관을 얻었고요.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관격이라고 했지만 이 중기보다도 더 본기인 신중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다시 정제격의 재생관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자시나 경술시는 정제격이다라고 하는 것, 본기가 투출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이 경금은 원령에 통골되어 있고 사중에 있는 경금 진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이 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왕하죠. 사신 합돼서 수도 굉장히 왕하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전체 국세를 놓고 보면은 정사일주 간여지동이고 갑목이 생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재관에 비해서 이건 신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선 안 되겠고요. 운은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불문하고 좋게 볼수 없다. 그러니까 사신합이지만은 해수가 있기 때문에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사신합은 풀리게 되죠. 사해충 되다 보면은 중요한 것 정화가 일지 있는 사화의 뿌리를 두고
두께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화 일간이 근력, 세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회충대물로 인해서 사화가 폭삭 망가지게 되면 정화의 뿌리가 약해져 굉장히 심약한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사회충 좋지 못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역시 금수원으로 가는 것은 좋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자, 물론 이거 인사신 사명을 가졌죠. 인사신 사명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뭐 인사신 사명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사신 합이되기 때문에 인사신 사명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래서 이거는 금수가 세력이 있지만 인목과 저도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계묘시 같은 경우에는 묘목을 봤다 하더라도 계수청간에 투출되는 것은 결단코 좋게 볼수 없습니다. 특히나 남자로 태어났는데 시가 계묘시 저는 요거는 좀 조금 뭐랄까 걱정스러운 그런 사주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다시 갑목 하나 있습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갑목 하나 한두 개 이렇게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지에 뭐 사화까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이렇게 되면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을사시, 병오시 모두 뭐 일간 정화 이때는 을사시, 병오시 요두 생신은 일간 정화가 신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신 강한 사주가 됩니다. 이건 목화운보다는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나온 셋이 무신시, 기우시 모두 이거는 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사주가 어느 정도 중화가 돼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을사시, 병오시도 나쁘지 않고 이민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데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경자시 정도. 무신시는 이제 무토가 투출되는 것을 상관경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경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자로 태어나면 어차피 목화운이니까 뭐 경자시라든가 아니면 신축시 정도 아니면 무신시 정도 신의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